고생하들 함께하세요. 우리 새로 올라오셨으니까 어떤 분들이 있나 또 확인을 또 바로바로 또 해드려야죠. 이번에는 어떤 분들이 올라오셨나. 야, 너 그 바지가 점점 올라가니까 그 발목 스타킹 자꾸 내려가잖아. 진짜 너 진짜 정말 너. 그 발목 스타킹을 왜 시켜와. 할머니 생각난 게 진짜 어려워. 아니 얼굴은 전혀 뭐 저런 거 안 쉽게 생겼는데 희한하네. 자 그럼 처음 시작이니까 아 여기 뭐 커플이 이렇게 힘이 없냐 이 사람들아. 저기 총각. 아니 그 여자친구를 바닥에다 패대기 치면 어떻게 해요. 이 사람이 큰일 날 사람이야. 그 잘 좀 챙겨봐요. 그 여자친구 좀 그 바닥에다 패대기를 치고 있어. 그 좀 뒤에서 멋있게 딱 안아주든가. 그 빨리 좀 안아봐요. 그렇지. 아니 그 아니 팔 잡지 말고 좀 안아달라고요. 뒤에서 좀 그래 이렇게 안아주면 되잖아 이렇게. 아이고 진작 좀 그런 것 좀 하시지 그냥. 우리 아가씨 괜찮아요? 아이고 살살 날라다녀야 돼요. 그러다 진짜 어디 군댕이 짝꿍댕이 되겠어. 남자친구가 너무 못 잡아주는데. 남자친구 이거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나 봐요. 아 그래서 이렇게 못 잡아주는 거야. 요령이 없구나. 그 왼손 하나 남은 거 있잖아요. 그 왼손, 그 손으로 여자친구 허리를 딱 감싸봐요. 그렇지.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를 여자친구 다리 위에다 올려봐. 오른쪽 다리, 그래. 다리, 아니 다리 위에, 아니 괜찮아 올려봐. 너 그러다 또 떨어져. 괜찮아? 아이 뭐 그럼 떨어뜨리면 되지 뭐. 아니 뭐 아쉬울 게 뭐 있어. 어차피 한 방이면 끝날 텐데. 사람들이 알려준다는데 그냥 가만히 있지 그냥. 딱 봐도 네 남자친구가 지금 힘이 없어. 그래서 지금 다리까지 쓰는 거야. 그래 그러니까 가만히 좀 있어봐. 알려줄게. 우리 총각 다시 왼손으로 허리를 딱 감싸봐요. 그렇지. 그럼 오른쪽 다리를 그렇지 그래 이렇게 잡아주면 되잖아 이렇게. 넌 남자친구를 끌어안아 이러면 되잖아. 그래 봐 이제 이러니까 좀 버티잖아 이러니까. 아우 진짜. 자 이쪽에 우리 문 옆에 계신 우리 세 분도 만나놨어요. 여기 세 분은 나이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어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 여기를 좀 세게를 튀겨도 되는 거지. 아. 이렇게 세 분이 일행이신 거죠? 두 분은 커플이신 거고 저 무지개떡 언니가 지금 깍두기인 거예요? 그럼 저분은 누군데요?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커플 아니에요? 그럼 무슨 다인데요? 친구? 아 셋이 친구인데 그 염색머리 언니만 잡아준 거예요? 이 총각도 이상한. 그게 거기까지 안다잖아요. 당신 다리가 무슨 딱 봐도 거기까지 안 당연히 안다는데 그 한 명만 잡아주는 거지. 그짓말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럴 거면 그냥 한 명만 챙겨요. 우리 무지개떡 언니는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게. 아야야아야 여기 커플이 오야야 여기 커플이 뭔가 보여줄 것 같기는 한데 남자친구가 잡아주려고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치우네. 희한하게 치우네. 자 이쪽에 우리 아가씨들도 만나드리고 그 옆에 남자친구예요 혹시? 아, 제 남자친구인데 제 여자친구 떨어지는데 뒤에서 가만히 보고 있었던 거야? 너도 못됐다 너도. 아이고. 야 그걸 인지하면 어떡하냐. 또 벌써 다 떨어졌는데 여자친구 삐졌지 바보야. 여자친구는 그래도 남자친구 쪽 쳐다보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 떨어지면 잡아줄 수 있으니까. 그래 둘이 알아서 해결해. 아니야 걱정하지 마. 내가 알아서 천천히 해줄게. 자 우리 여자 이리와 발목 스타킹 너 오늘 잘 걸렸다 오늘. 이리와 이게 여자 둘이 와갖고 둘이 꼭 이렇게 놀이기구를 이렇게 타야 돼? 옆에 커플들은 어떡하라고 니네 둘이 이러고 있어. 야 걔 다리 잡지 마. 걔 궁뎅이 이상해졌잖아. 아 그걸 왜 막아. 거길 막으는 게 더 이상하지. 이 변태 같은 것들 진짜. 이 생긴 거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애들이 이상해 얘네. 야 잘 됐어. 야 할머니 스타킹 너 일로와 그냥 일로와 그냥 떨어져. 이럴 거면 그냥 점프 뛰지 말고 떨어지라고. 이리와 안 나와? 내가 너 나올 때까지 내가 계속 튕긴다 내가. 여기 이렇게 딱 떨어뜨려서 여기 우리 옆에 주황색 오빠한테 보내주면 딱 맞을 것 같은데. 그래 여기 밑에 우리 주황색 오빠가 여기 딱 여기서 한 칸만 더. 그렇지 거기 그 자리에 딱. 그렇지 그래 거기 앉으면 딱 맞잖아 야 이제. 이게 우리 주황색 오빠는 혼자 타신 거죠? 잘 됐네요. 그 옆에 아가씨랑 인사 한번 하세요. 네.
아 밑에 있어. 야 너 나와 빨리 좀 밑에 계신데. 야 너 나와 빨리. 어 야 잘못 갔어. 어 어떡해. 어, 기대했을 텐데. 어 짜증나겠다. 자 여기 여학생들도 만나줘야 되니까. 또 미안한데 그 옆에 그 주황색 아저씨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오셨대. 니네 거기 가도 안 잡아줄 거야. 일로 올라와 빨리. 어, 아니 그 주황색 아저씨 그만 괴롭히고 일로 올라와. 이러면 내 아저씨가 니네 청소시켜야 되잖아. 일로 와. 어딜 도망가? 도망가기는. 거기 자빠졌으면 청소하고 그리고 가야지. 일로 와. 거기서 그래 둘이 같이 굴러댕겨. 이 정도는 해줘야지. 이게 청소지. 이게. 어? 야 너 빨리 들어가봐. 요 후드티 얘. 회색 후드티 얘가 잘 닦네. 얘가. 어, 얘가 겁나 잘 닦네. 얘가. 빨리 올라가서 앉아. 수고했어. 어디 자리도 빨리 올라와. 청소 다 있어. 어, 진짜 얘들아 미안한데 그 옆에 주황색 오빠는 괴롭히지 말자. 여자친구랑 같이 탔대잖아. 저 밑에서 보고 있대. 니네 근데 자꾸 내려가면 안 돼. 그 아저씨한테. 자 이쪽에 우리 중학교 2학년 우리 여학생들도 만나주고. 아 나 진짜 얘 힘없는 이 남친 때문에 진짜 환장하겠다 진짜. 아 지 여자친구도 하나 못 지키면서 무슨 놀이기구를 타겠다고 진짜. 아니 저렇게 멋있게 들어 주문 뭐하냐고. 어차피 이름은 또 떨어질 건데. 이거 봐봐. 아 이게 이럴 거면 그냥 둘이 같이 날라가 그냥. 우리 아가씨 그 차라리 남자친구랑 이거 타지 마. 밥 먹어. 남자친구가 힘이 너무 없어. 저 어디다 써먹을 거야. 다음에 오실 때 좀 힘 좀 길러서 되는 거야. 야 그래도 적어도 너 하나는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. 저 책임져 오시는데 어떡하냐. 자 힘들으세요. 우리 또 이제 슬슬 또 정리하러 가야 되니까 우리 마지막은 우리 이렇게 다 같이 한 분 한 분 또 날려드리면서 이제 정리할게요. 우리 발록시타키 이따가 또 만나? 알았지? 이따가 남자들 많을 게 그때 한번 올라와. 내가 꼭 오늘 소개팅 해줄게. 자 우리 이제 마지막이니까 자, 이렇게 한 분 다 같이 달려드리면서 이제 또 정리해 봐야죠. 어디보자. 우리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 커플들도 데이트들 잘하시고. 아, 오늘은 지랄맞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네. 아이 큰일났다. 이렇게 자꾸 다 날라댕기면 안 되는데. 자 이쪽에 우리 발목스타킹이나 우리 친구분들 수고했어요. 어? 어, 뭐해 그 친구 군댕이 가려줘야지. 군대 어 그렇지. 그렇지 니가 생각해도 그거 웃기지 그지. 아니 그러길래 왜 바지를 이런 레깅스 같은 걸 이런 걸 입고 왔어. 야 어 야 너 너무 섹시해. 너 뒷모습이 너. 어 빨리 들어와. 어 그 발목 스타킹 빵꾸 날라. 빵꾸 날라. 어 빨리 갖고 들어가. 어. 야 그 골동품인데 그 스타킹 빵꾸 나면 어떡해. 자 여기 커플들도 다들 데이트들 잘 하시고요. 오늘 날씨 굉장히 좋습니다.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을 함께 하시고 우리 반대쪽 차례대로 나가시면 돼요. 자 좋은 시간을 함께들 하세요.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오늘 해드릴게요. 자 오늘 발목 스타킹 날이네. 오늘 날이야. 자 수고들 많이들 했습니다. 우리 여기까지 운행해드릴게요. 반대쪽 차례대로 나가시면 돼요. 내일도 돌아가세요. 네 고생하셨어요. 남친이랑 빨리 가서 밥 먹어. 알았지? 아유 불쌍해. 자 그럼 편안한 시간들 함께 하세요. 자 우리 그럼 또 바로 출발합니다. 좋은 시간들 됐어요. 아 오늘 진짜 놀이기구 타기 날씨 딱 좋다 진짜. 자 아무쪼록 우리 월미대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고요. 저희 마이랜드에서 즐거운 시간들 되세요. 자 그럼 우리 출발을 해볼까요? 어디보자. 그럼 또 바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어, 일단은 우리 여기 총각이랑 우리 아가씨들 많으니까 여기도 좀 만나드리고 여기 아가씨가 오 이 발차기가 오 이게 또 이게 또 예사롭지. 오 어, 이 다리가 생각보다 짧으신 것 같은데 오 발차기가 좀 되는 건가 이게. 아니 거기 두 분이 그렇게 싸우지 마시고 그 옆에 총각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 옆에 나이키 총각이랑 일행 아닌가요? 아 모르는 사이에요? 아니 그러면 이제부터 알아가시면 되잖아요. 아 그 옆에서 이렇게 적극적이면 좀 손 한번 내밀어주고 그래도 되는데 어차피 거기 일행 지금 아가씨 하나에 남자 4명일 거 아니에요. 그죠? 이렇게 5명 일행이신 거죠? 그래 그러면 여기 2명 보내드릴게요. 이 사람들이 진짜 어이 제가 바쁜 시간 쪼개서 그 아가씨들까지 보내주면 알아서 좀 챙기든가 해야지 말이야. 자 여기 우리 어우 야 이 총각 오늘 컨셉이 개날인가 본데 어우 이 색깔 좋은데. 어? 아
그래 좀 봄에는 이렇게 밝은 색깔 이런 거 입어야지. 뭐 어디 이런 우중충한 이런 정장 이런 거 말고 저 추리닝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. 여기 원래 어디 경조사 갔다 왔나 보네. 자 우리 이쪽에 우리 여학생들도 이렇게 만나드릴게요. 여기 여학생들 미안한데 청자켓 옆에 있는 오빠 되게 같지 않니? 네가 누르면 부러져 그 오빠. 어 일로 와. 어 아니야 체급이 안 맞아 그 오빠랑은. 어 아니야. 봐봐 너보다 허벅지가 더 이뻐 제가. 자 공들 잡으세요. 우리 이제 두 바퀴 나갑니다. 자 우리 두 바퀴는 좀 더 세게 갑니다. 자 이제 다음 바퀴는 두 바퀴고요. 두 바퀴는 이렇게 다 같이 달려드리면서. 자 힘내세요.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. 자 우리 두 바퀴는 이렇게 다 같이 달려드려요. 아 요 문 옆에 여기 코트 입은 요 이쁜 언니들 저쪽을 좀 괴롭혀줘야 되는데. 어 여기. 핑크색 언니 날아다니는데 여기를 좀 괴롭혀야 되는데. 자 그럼 우리 이제 슬슬 또 정리해야 되니까 우리 이쪽에 우리 문 옆에 우리 개나리 총각이랑 여기 일행들도 아니 나머지 분들은 다 괜찮은데 아 저 문 옆에 좀 크록스 신는데 얘가 좀 그지 같기는 한데 아 제가 안 데리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자 여기 귀요미 우리 여학생들도 타느라고 고생했죠. 저 청자켓 저 아무리 봐도 저 옆에 오빠한테 미련을 못 버렸나 보다. 야 쟤 절로 또 간다 또 간다. 야 그 멸치 오빠 안 된다고. 그 오빠 찌그러지. 그래 차라리 바닥에 누워 있어야지. 야 너 빨리 올라와. 아니야 친구가 잡아서 떨어진 거 아니야. 네가 그냥 무거워서 떨어졌죠. 자 여기 예쁜 아가씨들도 아우 야 진짜 이제 꽃놀이 시즌인가 보다. 야, 아가씨들이 너무 이쁘게 입고 온다. 너무 이쁘게 입고 와. 아 이름은 뭐하냐고. 여자 셋이 이러고 불쌍하게 이러고 돌아다니겠네. 자 여기 우리 어머님도 어떻게 어머니 타실만 하셨어요? 아유 많이 힘드셨죠. 아유 표정 보니까 그냥 수고들 많이들 했습니다. 자 우리 멋있게 우리 정장 오빠까지 자 이렇게 만나드리고 이제 또 정리할게요. 다음주로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들 함께들 하시고 자 행복한 시간 편안한 시간 저희 마이랜드에서 함께 하세요.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내드릴게요. 자 수고들 많이들 했습니다. 자 문 열리는 거 확인하시고 반대쪽 차례대로 나가시면 되고요. 자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들 함께들 하세요. 여기까지 보내드릴게요. 자 타신 분들 바로 올라가실게요. 선생님 자